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은 철거가 아니라 독립기념관 이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열한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마르지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식 선전선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부분은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이끈 독립전쟁의 영웅이시고 또 한편 자유시 사변에 있어서 여러가지 논란도 있으신 분입니다.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유성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저게 논평 그리고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대한민국을 위한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싸웠고 6.25 전쟁에는 북한군에 가담해서 우리 남침의 한 일원으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율성이라는 분을 기리는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의 그 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범도 장군 어떤 논란 문제가 자유시 사변. 자유시 사변. 네. 그건 아시죠?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런 군에서 기리기엔 부적절하다는 아닙니다. 입장이시진 않으십니까? 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와 더 함께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